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사마 페인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0390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사마 페인트는 1.67%의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이제 페인트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이제 2020년 11월에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두번 올려줬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에는 이 회사가 이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으로부터 에폭시 수지 생산 기술을 이전 받아서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거쳤는데요. 이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뭐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사마페인트가 10%좀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전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사마페인트 반도체 제조용 ENC 양산 체제를 본격화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EMC가 에폭시 밀봉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패키징용 에폭시 밀봉제의 양산 설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EMC 시장의 80%를 장악한 일본산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국산화 대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익이나 뭐 매출이나 이익적인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생산 기술 연구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이죠. 요 시기에 10년 만에 새로운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 생산 기술원이. 그래서 사마페인트는 이 기술을 활용해 신규 에폭시 수지 4종의 양산 준비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생산 시설의 구축에 돌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C 생산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생산의 최종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에폭시 밀봉제는 열이나 습기, 충격으로부터 반도체를 좀 보호해주는, 반도체 칩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이제 사마페인트의 매출액이 5,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50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건설이나 완성차 업체 등의 관련 업계의 부진 속에서도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대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EMC, 에폭시 밀봉제의 경쟁력만 입증이 된다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아니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이제 에폭시 밀봉제 쪽에서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매출 질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페인트도 페인트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반도체 소재 업체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오늘 주가 상승에 이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사마페인트가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사실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했고, 윗꼬리만 길게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나 이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대라는 게 명확하게 또 확인되는 그런 이제 오늘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지지라인은 기술적으로 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추세선 하단까지 오지 않고요. 한 1,500원인가요? 1,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다가 장이 좀안 좋아서 무너졌다 다시 좀 올라가서 들어오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마페인트의 이 추세선 상단 자리는
매도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마페인트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자리가 이제 좀 저항대로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쉽게 좀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이걸 좀 돌파를 했다면 훨씬 더 단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요 상승이 좀 돌파, 종가까지 돌파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솔직히 오늘 거래량을 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수가 들어왔고, 다음에 더 비슷비슷한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거래량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제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음봉의 거래량이 반도 안 터졌다면은 저는 좋게 봤을 텐데, 매수 거래량만큼 매도 거래량이 비슷비슷하게 터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 기준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저항대를 부딪혔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게 좋은 거래량이다, 나쁜 거래량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내일이나 이때 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면서 올라서는지 이걸 봐야 될것 같고, 반대로 이 거래량 이후에 후속 거래량이 안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의 진척 사항이 없으면 주가나 이런 것들 되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의 이 거래량, 오늘 그 분봉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거래량이 과연 이제 좋은 거래량이 나쁜 거래량이냐,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량이냐, 아니면 뭐 팔고 나가는 거래량이냐라는 거를 오늘 상황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판단하고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마페인트의 오늘 이 자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중 조절이나 매도나 현금 확보의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위에서 안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더 단기적인 그런 이제 매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찾아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사모페인트의 기업의 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그 조정의 깊이가 벌써 고점 대비 4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이런 고점에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흐름들이 좀 마무리되고 좀 추세 전환을 해야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또 매수 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이 위에서 가격을 좀 비싸게 사셨던 분들이 뭔가 좀 대응의 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모페인트가 오늘 좀 돌파가 됐다면은 훨씬 더 이후의 흐름들을 긍정적인 과정 속에서 또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오늘 이제 음봉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과 이번 주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이제 흐름들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페인트의 이제 앞으로의 그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는데, 당장에 좀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거고,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그 경쟁력을 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건데, 생산한 다음에 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좀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입증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거겠죠. 뭐 가격적이든 기술적이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한다는 소식 자체가 결국에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결국에는 이런 실적의 수렴에서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상황들 앞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을 좀 벗어나야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뭐 내기 위한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삼화페인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